한번 중계 보수. 자, 2번 문제가 좀 괜찮아 보이니까, 자, 뒤쪽에, 바로 88페이지에 2번. 자, 2번에서 이제 옳은 것은 해서 이제 내용 문제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계산 문제 한번 따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계 보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1번도 약간 애매했습니다. 진짜 중계 보수는 언제 봤나?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개호 공인조사와 중개그랜과 약정이 없었을 때, 아무 소리 없었을 때, 자 그럼 이제 먼저 주세요라고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달라는 경우는 좀 많지 않는데 개입니다. 근데 뒤에 보실까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자 거래계약이 체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체결이라는 게 바로 10% 받을 때입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아닙니다. 자 완료, 자 완료입니다.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못 생각하시면 꼭 잔금처럼 보일 건데 아닙니다. 거래계약 체결, 우리 계약합시다. 이제 10% 받을 때 돈 다 내놔. 그러면 아주 옥상으로 우리가 끌려갈 겁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완전히 다 끝나는 완료, 잔금. 잔금 지급 때입니다. 우리가 대강 알고 있어도, 우리도 많이 또 계약해보니까 알고 있어도 이 계약 체결, 이 문장에 많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체결은 10%요. 10% 말고 잔금. 중도금도 가고 잔금도 가고 했었을 때 다 끝났을 때 받는다. 라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공인주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 아까 뭐 금정에도 초과가 나왔는데 초과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인데 200, 그러면 100은 받아라. 그입니다. 맞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그죠? 맞아요. 이 문장도 자꾸 나왔었습니다. 맞잖아요. 자, 정말 100만원 받았고 200 받았다. 100은 받고 초과한 부분 100만원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돌려줘야 되고. 자, 2번이 맞았습니다. 근데 3번은 정말 너무 심했는데, 주택 외. 그러니까 저 외를 안 보고 있거나 동그라미 안 쳐놓으면은 뒤통수 얻어 맞습니다. 주택의 그래서 맞았을 건데 주택 외에 저 한 글자가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거 기출문제인데 아주 더럽게 치사했습니다.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아니죠. 영종구에서 협의입니다. 여기다가 외를 딱 하나 빼면 맞습니다. 주택의. 주택의는 맞아도 주택 외는 영종구 내에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한번 써봤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누가 보장되냐고. 근데 실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엉뚱하잖아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없다 아니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지문 5번 여기 나왔네. 주택인.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하고, 그럼 이제 좌우기 중개사물 저기 서울에 있다. 난 사무소는 대전에 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대상물, 왜 또 물건을 따라가? 그럼 골치 아파질 건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문장도 긴데,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자, 여기는 중개대상 물이 아니라 중개 사무소. 사무소 그래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왔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4번도 전문자 아주 똑같은 문장이고, 다음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 5번. 자, 금방 봤던 저 5번하고, 그러니까 2번에 5번이 틀린 걸로 해갖고 4번에 5번이 똑같은 문장입니다. 뭔 주택 소재지 관한, 여기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틀린 설명인데, 자, 바로 여기서 중개사물이 주택의 소재지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가 다르면 주택소재지 그랬잖아. 주택소재지 아니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4번도 틀렸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분양권 저렇게 중도금 1분만 그랬는데 무슨 총분양대금 총 맞으려고 3번에 1번 고놈이 틀렸네. 저렇게 28에 29에는 아주 간단하게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이제 29회 때는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내용만 딱 두 개 나왔고, 근데 5번은 답만 딱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5번으로 한번 와볼까요? 5번. 지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전용 면적이 85는 맞았습니다. 85점도 이하. 이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엌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욕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그렇게 갖추는 임대차, 임대차라고 했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거래금의 1,000분의 5라고요. 1,000분의 4. 0.4. 자, 0.4입니다. 4. 매매가 0.5구만.
자, 매매 교환이 바로 유천불의 5였습니다. 한 단계 낮으니까 살짝 속여놨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같은 경우 한번 계산 문제 한번 잘 볼까요? 나 먼저 우리 갑은 개업공인주사 우리 병한테 중개를 의뢰해서 그 다음에 우리 소유의 전용 면적 아마 여기서 이제 면적이나 저 금액만 살짝 다르게 해서 바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요를 안 준다. 요를 알잖아. 그입니다. 우리 소유의 전용 면적이 만약에 다 90 그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그 다음에 그 시설은 이제 가로에 있고요. 세 개 다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월 차임은 25만 원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병이 갑으로부터 이것도 쌍방으로 해서 곱하기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 우리 개업공사인데 갑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뭐냐. 근데 요 가로에서 요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임차는 우리 오피스텔이 자, 아까 면적은 75로 나왔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돼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목욕시설도 있고 다 있다 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율이 얼마예요? 0.4 그죠? 0.4 0.4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6번에서 여기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아까 부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데 임대차다. 자, 임대차니까 요율을 알잖아 그입니다. 아까 우리 지문에서 틀렸죠? 0.5가 아니라 0.4 0.4라고 이 요율을 이제 다른 건 아예 다 줄 건 주택이면 줄 건데 여기는 아예 요율을 아니까 여기서 다 나왔잖아 그입니다. 70이라는 면적에서 나왔고 세 개 시설 다 있으니까 자 임대차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0.4요. 요걸 안다고 전제하니까 이 요율을 안 줬다는 겁니다. 왜 요율 없냐 뭐 이상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 이상해 이럴 겁니다. 자 보증금은 여기 이제 2천. 그다음 이제 자 월세가 차임이 이제 25만 원이었습니다. 자, 25만 원인데, 자,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0 하니까 2,500, 4,500.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그죠? 100 해서는 안 된다, 그입니다. 낮춰. 그럼 얼마로 낮춘대요? 70으로. 이렇게 70으로 환산계수를 100이 아니라 70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렇게 미만이면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 주택 같은 것도 여기다 0.5 줄 건데, 한도 25만 원 줄 건데, 여기도 자, 보통 20만 원 줄 건데,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70만 원. 그럼 이제 자, 25만 원이니까 25만 원에다가 한번 70을 곱해봐. 이제 전자 계산 가지고 하니까요. 그러면 57에 35고 3 올라갔고, 27에 14니까, 그죠? 17. 그러면 1000 바로 이제 750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7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요대로 갈 거니까 얼마? 1750만 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1750만 원. 자, 5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얼마로 볼 때 봐라. 2000. 그러면 3750. 자, 3750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 3700 그다음에 50만 원. 5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요율을 아예 안 줬다는 겁니다. 요율은 알잖아. 얼마라고? 0.4. 0.4.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산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0.5면 약간 그래도 편한데 0.4%. 이게 이제 1000분의 4니까 3개하고 바꿀 수가 있는데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떼면 똑같은 결과고요. 하나 더 뗍시다. 4만 계산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00분의 4가 정말 더 편합니다. 3개 떨어지고 4만 계산하면 되고 그럼 여기다 이제 4만 계산하면 되니까 5, 4, 20 또 2가 올라갔죠. 4, 7, 28이니까 또 0이 나왔죠. 이제 3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7, 14니까 12, 4, 3, 10이니까 15. 딱 15만 나왔습니다. 뭐 전자계산 가지고 하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동그라미 두 개 더 치면 되니까 얼마? 15만 원. 근데 여기서도 여기 뭐 정답 없지만 곱하기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갑으로부터 만 그랬으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했으면 쌍방이니까 곱하기 2까지 해야 될 건데 여기는 아니고 갑으로부터만 그랬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15만 원, 요 15만 원이 정답. 이게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 중에는 계산도 좀 만만치 않게 이게 암산으로 안 될 정도로 해갖고 이것도 이제 좀 애매하게 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도 0.4 곱하는 게 바로 안 나오게 그래서 계산기 써봐라. 15만 원 나온다. 요놈 정답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에서는 요놈이 정말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이렇게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무슨 문장인지 아예 그냥 어렵게 딱 내놨습니다. 나 먼저 개업공인주사 우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와 그러니까 문장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요거 매매를 중개하면 얼마가 나오냐고 그럴 경우와 그
그다음에 갑이 또 자, 똑같은 우리 갑이 이 주택을 이제 임대차로 1,500만 원에다가 월차임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금액만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여기다 한 1억 5천 넣을 거고 자, 보증금도 조금 올리거나 좀 낮춰서 이제 문제 내볼 겁니다.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 2년 아이가 의미 없다. 24 안 곱한다. 100원이면 70이다. 아까 한번 해봤다.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했을 때하고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이제 갑이 우리 개업인데 을한테 여기도 곱하기 2나 하지 말아라.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의 차이. 한도에게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놨는지 요거 이제 계산을 다 해놓긴 해놨는데 나중에 문제를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국어가 안 돼갖고 국어가 해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 선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계산을 했는데 도대체 뭔 얘기냐고 중개보수 최고 한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매매를 계산했을 때하고 임대차를 계산했을 때 금액을 차이니까 빼봐라 그 소리였습니다. 뭔 소리를 저렇게 복잡하게 써놔갖고 난리를 쳐놨습니다. 이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7번에 이제 첫 번째 매매와 이랬잖아요. 매매와 그다음 두 번째 임대차를 금액 줬잖아요. 임대차를 그다음에 중개했을 때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그러니까 매매 금액 나올 거요. 임대차 금액도 나올 거요. 그러면 차이니까 빼봐라 그죠. 빼봐라. 그러니까 합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곱하면 너무 이제 숫자가 이제 많아지니까 안 될 건데 여기다 이제 요 차이는 요 차이라는 소리가 매매 금액 계산해봐, 임대차 금액 계산해봐, 그럼 그 두 개를 빼봐. 요 소리를 저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보통 문제 물어보면 이거 하나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연원도 물어보고 싶고 연원도 물어보고 싶고 해갖고 뱅뱅 돌려놨다는 겁니다. 차라리 매매 얼마 나고 임대차 얼마 나오니 이러면 좋을 것 같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 개를 풀어놓고 요거 째려만 보고 있었대요. 뭔 문제인지 몰라갖고. 뭐 차이는 이랬는데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정말 그랬답니다. 문제 진짜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먼저 금액은 어렵지 않았답니다. 매매 6천만 원. 자, 6천만 원 동그라미 숫자에서 8개 나오겠다 합니다. 10만 원이니까 100만 1000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요율 주잖아요. 자, 여기 이제 매매는 0.5. 거기 6천 들어갔잖아요. 여기 0.5라고. 그러니까 계산 어렵지 않았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뭐 30만 원 나오겠다. 금방 알겠잖아요. 1000분에 오니까 동그라미 두 개하고 바꾸고 하나 더 떼버리고 5만 계산하게 1000분에 5. 우리도 30. 그러니까 3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암산 정도로 돼가지고 뭐 그냥 여기서는 이제 계산이 안 들고 요거 30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요거 이제 계산해놓고 이제 째려보고 있었대요. 이게 뭔 문제예요? 해갖고 그입니다. 이제 우리 임대차가 이제 보증금. 그리고 우리 임대차는 보증금만 월세면 돼요. 뭐 기간도 다 필요 없고 백안이면 70이니까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1500만 원. 금액이 요즘 다 뭐 똑같은 금액은 바로 답 나와버리니까 다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30만 원. 그리고 우리 시험장 가면 100 곱하면 안 되겠다. 3500. 바로 70으로. 그러니까 시험장 가갖고는 요거 72억입니다. 자, 요거 곱하기 100 하면 3000 나오고 두 개 보태면 4500이니까 자, 그럼 이제 70으로 5000 미만.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가는데 못 가. 5천만 원 미만이면 환산 계수를 낮춰. 70으로. 그러니까 100 아니면 70이다. 요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게임단. 갑자기 100은 어디서 나오고 막 75에서 나온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냥 100 아니면 곱하기 70이라는 환산계를 곱 환산계수로 곱할 건데 곱하기 100에서 5천만 원 이상 되면 5천만 원부터 포함시켜서 이상 되면 그대로 가고. 근데 못 살잖아. 못 살면 곱하기 100 갖고 다 받으면 초과 보세요. 교도소 확 보내 버릴 거예요. 게임단. 70. 37에 21. 조금 낮아. 그입니다. 2100, 3000이 아니라 2100만원 그입니다. 2100만원. 계산하기도 편하게 3600 나왔다. 아까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3600만원. 3600만원다는 요율도 주잖아. 그입니다. 이건 이제 주택이니까 3600만원에다가 연놈도 0.5. 자, 거기 이제 임대차 요율 아래 있네. 0.5%. 여기도 3개 없어지고 그 다음에 5만 계산하면 되겠다.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 바꾸고 하나 더 떼버리고 요놈 떼버리고 그러니까 5. 그럼 이제 5니까 곱하기 5로 30이니까 3 올라갔다. 그죠? 18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15. 그러니까 얼마? 18만 원. 요건 뭐 3개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와 임대차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딱 계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라는 소리가 빼봐라 요 소리였습니다. 빼봐. 빼봐. 그럼 얼마라고요? 12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 없이 그냥 갑자기 12만 원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맞잖아.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차이가 빼보라는 소리다. 차이가 얼마요? 12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합은 그러면 48만 원 그러게 쪽입니다. 자, 그건 안 내봤는데 하여튼 별로 문제를 다 내놓고 우리를 아주 속색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아 갖고 이건 풀 수 있으니까 계속 째려봤는데 답은 3번이요. 자,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자, 여기서는 답은 3번. 그 차이가 12만 원 났다. 그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를 보실까요? 협회도 반드시 나오고요. 뭐 협회도 이제 내용 정리는 이제 간단하게. 뭐 협회는 이제 많기는 하지만은 한번 내용 정리도 한번 협회도. 근데 협회가 작년들이 3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개보수 나올 거를 협회다가 다, 아예 그냥 다 몰아놨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92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요즘 이제 방송에서 광고를 좀 안 내고는 있는데 우리 단체가 공인중개사 협회. 네, 전체적으로 딱 한 문제. 이제 여기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거기가 중요한데 협회는 전체적으로 꼭 나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협회 설립. 작년도에도 나왔네. 설립 과정 4단계. 우리 단체니까요. 먼저 정관 작성하고 그다음 창립총회 동의. 그다음에 인가. 그다음 등기. 그러한 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는 정관 작성할 때 몇 명 필요하고요. 나 두 번째가 이제 창립총회 모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 설립할 때 뭐 총회 개최한다 합니다. 총회에 동의를 그러니까 정관은 국장한테 동의 받는 게 아니라 니들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전체는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울만 얼마고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도가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이제 나온 것입니다. 서울에 얼마요? 시도에서 그 다음에 얼마요? 나머지 시도입니다. 광역시나 도에서 얼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인가. 우리 규제 중에서 제일 세다는 게 인가. 여기다 무슨 허가 받으면 아닙니다. 인가. 인가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하다 협회는 국장하고 거의 지부지에 빼놓고는 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 신청서. 뭔 내용이냐고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15일 때 문제. 그리고 구회도 한번 나왔습니다.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벌써 끝났냐? 자, 협회는 법인이다 보니까 뭐해라? 등기. 반드시 등기입니다. 자연인하고 달러 등기했을 때 바로 뭐 한다고요? 자, 협회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여긴 설립, 여기는 성립, 완성되려면 등기요. 이거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니는 단체니까 알아야지. 고소리합니다. 먼저 정관 작성할 때 회원 몇 명이라 여기다 기억 걸을 겁니다. 몇 명? 300명. 그러니까 요 숫자는 꼭 알고 있어요. 300명 이상이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고 그래서 이제 정관 작성해서 뭐 서명 날인인데 우리 보통 회사 설립할 때 뭐요 해서 이제 서명 날인합니다. 그냥 정관은 그냥 법 같은 거입니다. 뭐 1조에 뭐 2조에 뭐 그런 거 안 물어봐 그입니다. 근데 창립총회 동의 개최할 때 전체적인 숫자가 더블로 늘어납니다. 저기 거리정보사업자 500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얼마? 요놈 더블이면 600명입니다. 요놈부터 기억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600명 이상 더블로 동의 얻으라 그럽니다. 600명 이상. 그러니까 600명에다가 정관 작성 그러면 안 되고 300명 이상에다가 동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몇 명이 여기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100명 이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창립총회 600명 안에 전체 600명 안에는 600명 안에는 서울에서는 최소 몇 명 있으라고요? 100명.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만 좀 특별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시도입니다. 여기도 광역시 뭐 다 들어가고 할 건데 도에서는 얼마요?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좀 헷갈릴 겁니다. 전체가 600. 서울만 100이고 얼마? 20, 30 막 헷갈립니다. 20. 20입니다. 이거 뭐 계산해서도 안 나옵니다. 20명 이상. 그러니까 저기 인천부터 시작해서 6개 광역시도 20이고 그 다음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기 제주도까지 갈 건데 뭐냐고는 자세히 안 물어볼 건데 20. 그렇게 해서 600명이 골고루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600명 다 모아갖고 결정 무효. 아예 무효가 됩니다. 우리도 협회 만들려면 그렇게 해. 그 얘기입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100명 이상 있어야 되고 나머지 시도는 얼마라고? 20. 네, 거리정보사 때 500도 나오고 막 20도 나오고 2개도 나오고 거기하고도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20명 이상. 근데 이게 오히려 거리정보사 때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게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요게 니네 단체니까 알아라 이런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지부와
자, 지부하고 이제 지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부지회 찾아서 그다음에 실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고? 자, 먼저 지부가 자, 부도났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인가 시공인가? 예, 시도입니다. 시도. 정말 부도. 부도에서 쫄딱 망했다. 부도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지회. 근데 우리 지회가 좀 편할 겁니다. 지회. 여기는 시공구. 시공구는 근처 있는데 시공구가 200개도 넘어갑니다. 시도는 널찍널찍하게 있고 서울에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뭐 대전, 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 근데 여기는 시공구입니다. 시공구는 한 226개 되니까 웬만한 근처에 다 있어. 우리가 편하니까 시도. 근데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인데 뭐 한다고요? 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이 신고가 사후신고. 관심도 없습니다. 먼저 설치하고자가 아니라 설치 다 해놓고 신고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을 아, 협회가 이제 공제사업 하려고 할 건데 공제사업 국장 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습니다. 이건 이제 국장의 승인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 공제사업의 이제 조사 검사입니다. 공제사업의 뭐다 조사. 조사나 검사. 요게 이제 조사나 검사인데, 요 공제사업이 돈입니다. 돈만큼은 국장이 아닙니다. 돈 전문가. 금융. 금융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제사업의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요거 자꾸 국장이라고 속입니다. 아니면 여기다 국장 그러면, 여기 금융 그러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아마 저기 금감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알 건데, 줄여갖고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장. 요 사람이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돈 조사. 돈 같은 거 전문가 금융 얘기 나올 거예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제일 중요하고 그럽니다. 협회에다가 둔다. 여기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여기다가 이제 둘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이러는 여기는 둔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둔다 그럽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체 인원이 있습니다. 몇 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9 순위. 19명 이내입니다. 의외로 요거 안 내봤습니다. 19명 이내로. 이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가 또 나왔습니다. 임기는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년. 자, 2년인데, 근데 연임할 수 있는데 몇 번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연임할 수 오려 있다 그래도 천년만년 해먹냐고 아니요 1회 1회 그러니까 1회니까 자 2년 2년 보태면 딱 죽을 사자 4년이면 죽어 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하니까 4년 되면 정말 다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할아버님도 안 됩니다. 한 번에 1회 예 하나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없다만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요 연임 횟수제한 있다는 거 꼭 잘 봐라. 연임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임할 수 없다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위원장.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걔도 여기다 국토교통부 차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세종시 아니요. 그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 부위원장은 어떻게 이제 임명할까요? 그입니다. 꼭 옆집 아저씨 이름 같다고 씁니다. 서로 네가 해 봐라. 호선. 그죠? 호선. 옆집 아저씨 이름이 호선인데 호선입니다. 이렇게 호선. 뭐 상호 선임에서 뭐 이렇게 이제 호자 이렇게 이제 쓰기는 쓰는데 선임한다는 서로 이제 선임한다. 네가 해 봐라. 호선.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제 뭐 정책 심의원의 위원장이 있다.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위원장도 있어요. 부위원장. 자, 여기서 부위원장 있다. 근데 정책 심의원은 부위원장이 또 없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간사성인 안 내봤는데, 간사와, 그 다음에 서기. 저기 정책심의원회는 또 서기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정책.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요구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심의위원회, 이렇게 심의위원회는 없다. 이미 이렇게 위원회 여기도 없다. 여기 부위원장도 여기는 없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여기는 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석이 여기 이제 둔다. 여기도 둔답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총무 같은 사람들 반드시 둔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협회 문제, 정말 작년도에는 3개 나왔고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1번, 3번, 요런 분들 아주 괜찮습니다. 나 먼저, 자,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설명 줘서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본 볼까요?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근데 여기다 자꾸 7일도 내봤고 막 열흘도 내봤습니다.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저기 두 번째 다 모였잖아요. 국장은 몰라. 그러니까 국장 궁금하니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이제 기업번호 맞으니까 1번, 2번, 4번 중에서 답이겠다.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면은 기억이 또 안 들어가면 저기 그냥 답 아닌 3번, 5번을 보고 있을 건데 기억은 들어가.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잘 볼까요? 니은번. 협회가 지회를, 정말 아주 시사했어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지회가 시도지사니? 그럽니다. 아까 부도, 지부 그래야 됩니다. 지부. 지회는 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정말 이게 좀 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안 들어가. 자, 그럼 이제 니은번 아니면은 벌써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아이고 뭐 니은번 다 빠졌네. 자, 고민할 거 없었네. 1번 그리고 2번, 4번. 여기서 좀 많이 고민했을 건데 다 니은 없습니다. 그럼 아닌 걸로 알고. 그리고 3번하고 5번은 틀렸다는 거 알겠네. 니은 안 들어가. 그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요놈 헷갈렸죠.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여기까지는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연임할 수 근데 없대요. 연임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린다고 했습니다. 몇 번에 하나요? 1회에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연임할 수 있다가 이제 더 어렵습니다. 1회에 하나요. 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한 번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디귿번 완전 틀렸구만. 그러면 2번 틀렸네. 그리고 4번도 벌써 틀렸네. 답은 벌써 나온 것 같네. 그 얘기입니다. 1번에 거기 이제 여기 박스에 막 들어있을 건데 금융기관에 임원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약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답은 나왔어. 입니다. 1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기업번 하나만 맞았습니다. 이런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으로 좀 많이 어려웠고. 아주 그냥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 2번처럼 저기 이제 개선명령, 저 개선명령이 좀 6개로 좀 박스가 많아서 시험 문제가 저거 박스 있는 거 모두 맞았습니다. 모두. 답은 5번이었는데 여기 2번 정도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 업무 집행 방법 바꿔봐라. 업무 예탁 기간은 아마 또 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이제 박스가 많으니까 개선명령 이런 거 안 보겠잖아. 그입니다. 장부 가격을 바꿔봐라.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 BIS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건데, 개론에서 적립금을 쌓아놔라.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막, 대출 이자 막 밀린 것들, 그러면 그 돈만큼 은행에서 막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은행이 건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는 거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개선명령입니다. 개선 좀 해봐봐. 이 박스에 있는 거, 네 개. 그리고 이제 두 개 더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거, 자, 바로 이제 작년도 나온 문제, 요 놈 아주 괜찮았습니다. 공인주사 협회인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협회는, 근데 잘 보실게, 영리사업으로, 정말 또 치사했습니다. 뒤에는 맞아요. 영리사업으로, 협회가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 정말 치사했습니다. 협회는 돈 벌려고 절대 안 합니다. 비영리사업. 비영리라고 해야 되는데 영리사업으로 딱 그려놨습니다. 거기서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뒤에는 맞아요. 회원간의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영리사업이 아니다. 정말 딱 1번의 정답일 거라고 많이 속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영리사업 때문에 틀렸고 자, 2번에 보시면 총협회는 이제 또 나왔잖아요. 총회 의결 내용을 근데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버렸네. 지체 없이 무슨 등록관청에다 보고하고 근데 등록관청에 보고합니까? 아니요. 국장. 저기 아까 1번에 기업번호 맞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등기 안 합니다. 뭔 등기를 또 해야 한다. 말이 안 돼. 등록관청의 보고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이런 문제 괜찮았고요. 자, 예전에 저렇게 안 내봤으니까 또 시도지사한테 보고 해라. 그런 소리 하겠다. 그럽니다. 국장.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아까는 이상했는데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면 지부는 시도지사한테 맞잖아요. 부도. 아까 저 박스는 틀렸더만 1번. 근데 지회는 등록관청에 아주 정확하죠. 시공구 맞습니다. 세 번째가 맞았어요. 이거 작년도 문제 좀 까탈스러웠다고요. 자, 4번 협회는 개업공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저기 국장이나 자, 등록관청에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5번 할 수 없다고요. 정보 제공해요. 거리 정보망 협회가 제일 이쁘게 잘한다는 일이 요건데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작년도 문제도 조금 나름대로 예전에 안 했던 문장을 많이 내봤고 답은 3번. 그러니까 답은 좀 쉬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은 자, 나머지는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자, 4번. 요 4번만 마지막 하나 딱 풀어보시면 작년도 또 문제, 작년도 이렇게 3개씩은 안 됐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내는데 그냥 우수수 여기다 다 내버렸습니다. 올해는 절대 3개 안 나온다. 그입니다. 나 먼저 저렇게 가로,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가로 넣기를 정말 잘 여기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있는 저기 서울에서 얼마,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자, 시도에서 얼마. 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냈었는데 또 냈었다. 근데 정관은 안 냈는데 정관에다가 딱 냈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볼까요?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정관. 정관 300여, 600여, 여기서부터 헷갈릴까요? 정관에 관하여. 근데 네, 조심할 건데, 정관은 건너뛰어왔습니다. 자, 건너뛰어왔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그랬습니다. 이제 300하고 600이 헷갈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창립총회니까 300이 맞을까요? 600이 맞을까요? 그죠? 600. 6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관 앞에 있었으면 거기가 300입니다. 근데 이미 정관은 건너왔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냈습니다. 정말 아예 그냥 가로도 똑같네. 여기서 창립총회가 600 그래야 됩니다. 600. 자, 그래야 되니까 바로 3번 아니면 4번이다. 벌써 딱 두 개로 압축됐습니다. 300은 아니요. 800은 있지도 않아. 그래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말까요?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100. 이제 답 나와버렸네, 벌써. 답은 몇 번? 4번. 여기 작년도 무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계속 우리 문장으로도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특별시하고 이제 시도. 광역시하고 시도는 얼마라고요? 20. 20명.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나섰다. 기능시에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옆에 이제 교육. 자, 교육도 한 문제가 뭐 반드시 나올 건데, 여기도 이제 꼭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교육도 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모르면 말이 안 될 거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근무, 등록신청도, 자, 바로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바로 등록신청 할 수 있어요. 교육은 반드시 꼭 나오게 됩니다. 아, 페이지 이제 95. 이렇게 이제 정리만 잘 해놔도 나중에 어느 정도 정말 꼭 정리가 될 정도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한눈에 보니까 괜찮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 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느냐. 자, 근데 첫 번째, 우리 실무교육 목적 같은 것은 아예 거의 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법제도의 변경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률 지식이 맞을까요? 법률 지식. 개론 빼놓으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 지식. 자, 뒤에는 뭐 중개 경영이라든지 실무라든지 윤리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법률 지식 등을 바로 이제 쌓을 목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시간. 자, 시간은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28입니까? 아니면 16입니까? 3시간에서 4시간입니까? 제일 빡센 교육 여기는 얼마래요? 28시간 이상입니다. 2 이상. 그리고 4일까지, 자, 목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 8일, 32,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막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저것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32. 그러니까 요게 이제 4일, 하루에 8시간, 4, 8일, 3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일을 알아라. 근데 하루는 오전만 하고, 이제 잠금 치료로 밥 먹고 사무소 가게 오전만 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협회가 거의 딱 꽉꽉 채우긴 하는데 32시간, 이내로, 이하나 이하도 괜찮은데, 일단 이내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무교육 누가 받아? 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하실 분, 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이제 사무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임원사원도 다 포함합니다. 책임자도 다 포함하고요. 전원, 임원사원, 전원이 저기 등록기준에서도 받구만 다 받아야 해. 안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할 사람 중개보조 말고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무 가능해.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연수교육. 자, 실무교육 받은 후에 보충교육, 공법이나 세법 정말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자, 먼저 첫 번째 2년마다 받을 건데 뭐가 많이 변경돼서 법제도 변경. 이 목적은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목적. 정말 이렇게까지 여러 번 내봤는데 매년 내는데도 이 목적은 한 번도 안 내봤다. 여기다 법률 지식 그러면 안 됩니다. 법 그리고 제도. 법이나 제도가 왕창 바뀌잖아. 법제도의 변경. 2년마다 왕창 변경됐어. 그입니다. 공법 정말 정리 안 하시고 만약에 세법 정리 안 하시면 다 바뀌어갖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 뒤에는 뭐 경영이라든지 중개윤리 그런 걸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률 지식이 아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시간. 교육 시간인데 여기다가 32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28에 16, 16시간. 근데 꼭 오전에는, 자,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밥 먹고 니네 사무소가 이제 12입니다. 12시간 이상. 이상입니다. 최소한 12시간, 딱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28이 16이니까 16시간. 16시간 이내로. 여기는 4일, 여기는 이틀입니다. 2일. 자, 28에 16 하면서 99단위는 알잖아요. 여기 이제 더블로 4일. 아주 죽거나 죽을 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틀입니다. 요 막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딱 보통 이제 한 8시간은 동영상으로 틀어주고 토요일날 가가지고 우리 일하니까. 딱 토요일날 8시간 채우고 막 졸다가도 오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쉽게 끝낸다는 겁니다. 이틀이면 돼. 여기는 4일이니까 어떻게든 딱 하루 정도는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3일은 최소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집합교육이면 4일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연수교육은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통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몇 년마다 받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통보입니다. 요거 2년마다. 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 자, 여기다 1개월도 내봤는데 얼마? 2개월. 2개월 전입니다. 이거 다 이로 끝납니다. 자,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전까지 통보를 해줘요. 두 사람한테 소속하고, 그 다음에 중개보존한테 통보. 그래서 정말 아주 속에서 욕 나올 겁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되면 꼭 욕하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속에서 2년 전에 가면서 연수교육 받으러 갑니다. 8만 원 내놓고 교육을 받으니까 속에서 욕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2년 전에 하면서 이틀, 그 다음에 2개월 전까지 다 이루고 끝납니다. 아주 여기서 욕으로 끝납니다. 2년마다 받고 2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틀 받고 두 사람 받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대상, 요 대상입니다. 대상은 우리 개업하고 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 말고 너는 커피나 달아야겠다. 소속 공인중개사 꼭 두 사람이 가서 2년마다 때만 되면 요게 아주 2년 전을 하고 이틀을 받습니다. 이거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주 큰일 나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500만 원. 자, 우리 제대로 이제 배워볼 건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 맞습니다. 대형 축하 선물을 알려줄 거니까 받으러 와 라고 해서 아예 그냥 2개월 전에 넉넉하게 통보해 주고요. 그리고 저거 뭐 2개월 전이 아니라 딱 2년 되면 그냥 아예 그냥 12월 30일까지 아무 때나 받으러 와 라고 막 한 1월부터 막 통보가 옵니다. 우편물로. 그래서 좀 편하게는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 자, 시간 같은 게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첫 번째, 요게 목적이, 자, 교육 내용인데, 그냥 직업 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요. 직업 윤리. 막 아주 배꼽 인사 시키고, 막 저기 보험회사 갔습니다. 정말 요거 이제 교육장에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막 허리를 더 숙이세요 해갖고, 막 인사를 정말 시킵니다. 뭐, 요거 아주 간단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교육 내용. 한 번도 안 내본다는, 여기서 이제 자, 내용은 나왔고, 이제 시간. 자, 시간을 보실까요?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요. 우리 오전에 우리 교육시간처럼 3시간 이상 그 다음 이제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좀 끝나요. 자,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내로 간단한 교육 받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누가 봐도 대상이 바로 이제 중개보조원 저기 커피 타는 애 얘는 뭐 주기적으로 뭐 받을 것도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커피 타는 애가 그냥 인사만 잘하면 되지 커피만 잘 타면 되지 커피에다가 침 뱉지 말고 그입니다. 막 열받으면 커피에다 침 뱉어버릴 겁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이렇게 교육이 많다 보니까 예방교육. 너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먼저 실시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건데, 아,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가 실시. 요 실시를 안 써놨네요.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실시. 그리고 이제 우리 직무교육은 여기는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이. 자, 등록관청도 한 번도 안 끼워주니까 중개보조 허접한 교육이니까 등록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엉뚱한 소리입니다. 등록관청도 가능해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실시간 여기 다 나옵니다. 막 국장, 거래사고 예방한테 국가 다 등장해. 시도지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등록관청도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실시 못한다 그러면 X 다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받는 사람도 대상.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인데 여기 이제 중개보조도 받습니다. 중개보조.
얘가 사고는 제일 많이 칠 거예요. 막 음주운전하고 커피에다가 침 뱉고 그러니까 중계 보호전도 거리사고 예방교육 받읍시다.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런 무슨 시간 같은 것도 여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오전만 할 건지 오후까지 할 건지 며칠 할 건지 아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거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비 같은 것은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 등록관청에서도 막 지원합니다. 서로서로 열심히 생각하기 생겼습니다. 11절, 열흘절. 정말 아주 열심히 받으러 갈까 말까. 우리도 열심히 생각할 것 같고 국장도 저거 해마로 돈이 좀 들어가니까 10일 전까지 정말 열심히 생각하기 생겼어요. 열흘 전까지 통보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고하거나 통보. 공고하면 통보 안 할 건데 하거나 합니다. 여기까지 안 내봤는데 저기 우리 뭐 연수교육에다가 시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공고한 후에 통보한다. 그건 아니다. 그냥 통보만 한다. 그렇게 좀 치사하게 내봤습니다. 5번 마지막에 교육 등의 지침. 교육의 이제 지침인데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근데 이 지침은 이제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 나와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윗사람이 나타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목적은 전국적인 내용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 전국적인 균형 유지의 목적으로. 그다음 이제 꼭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 딱 세 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실시할 수 있다. 뭐 여기는 거의 소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의 지침에다가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되고 시도지사 말고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지가 이런 거니까 말이 안 되고 등록관청 여기 나오면 안 되고 그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럽니다. 알아서 하겠지. 국토교통부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 이것만 딱 보면 다 될 겁니다. 교육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교육만 보고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뭐 근데 1번, 자, 1번 같은 거 아주 괜찮습니다. 26회 때 교육. 이런 거 하나 잘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먼저 1번 보실까? 저거 2년마다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받은 후에 무슨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너무 이상하죠? 1번 볼까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주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자, 2년마다는 맞았네요. 근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직무교육은 커피 사는 교육인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받은 후에 뭘 받습니까? 연수. 이제 연수교육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거입니다. 여기는 1번은 X.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건데 갑자기 보세요.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데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데 연수교육을 왜 벌써 욕부터 먼저 하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니죠. 이제 무슨 교육? 실무. 실무교육. 실무교육입니다.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고요. 교육을 죄다 바꿔놨네. 헷갈려 죽겠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년 이내면 업무 손댄 지 얼마 안 돼갖고 다 알아. 근데 또 받게 받을 필요 있겠니? 그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이런 거 잘 내고요. 1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1년 안 지났어. 그러니까 365일 안에는 괜찮아요. 또 받을 이유 없습니다. 다시 중개 보호전으로 고용 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금 1년 이내를 잘 봐라. 1년 안 갔다. 받지 않아도 된다. 맞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3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이제 교육 시간 잘 보실까? 앞에는 맞는 것 같다. 저 연수가 이상해.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니 연수가 실무 교육은 28. 맞았죠. 안심시켜 놨습니다. 32시간 이하. 여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연수 교육은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라고요? 아니요. 그죠? 12에서 16입니다. 이건 직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4번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연수 때문에 X. 다 바꾸지 말라고 그입니다. 5번 볼까요? 5번 또 애매하게 써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는 교육의 지침에는 교육대사,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포함된다. 포함된다. 이건 아주 뱅뱅 돌려놨습니다. 수강료가 들쑥날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침 마련해서 똑같이 맞춰봐. 그런다고 했습니다. 5번은 아주 애매했는데 답은 이미 나왔어. 3번.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끝내볼까요? 그래서 2번 괜찮아요. 2번. 자, 이런 문제 딱 두 개만 잘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작년도 문제를 의외로 쉬웠습니다. 2번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한번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또 교육이상에 되고자 한다는데 고용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지금 책임, 그죠? 실무. 책임자가 되고자 하면 실무지. 무슨 연수요? 앞으로 실무할 거잖아. 그러니까 생전 안 해본 일이니까 교육부터 배웁시다. 실무. 연수 아닙니다. 1번 X. 2번 보실까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폐업하고 1년 안 지났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그럼 교육을 받아야 되겠냐고 실무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꾸 나온다는 건 맞아. 1년 경과하면 받아야 되는데 1년 안 지났으면 다 아니까 받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여기는 맞았습니다. 되기, 근데 갑자기 1개월 전까지. 너무 촉박하네. 그죠? 1개월이나 2개월. 맨날 이렇게 숫자 바꾼다는 겁니다. 뒤에는 맞아. 일시나 장소 같은 것을 당사자한테 통보한다는 것도 맞고. 근데 네 번째, 또 시간이 이상하죠. 앞에서 한번 이제 똑같이 나왔던 시간이네. 연수교육에, 여기다 28개 했으면 헷갈렸을 건데,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에서 커피 타는 교육,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거, 그 직무여. 연수는 아니구만. 12에서 16. 이런 식으로 시간은 꼭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아까 2번은 맞는 것 같은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앞에 문제는 맞았는데,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1년 이내인데, 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그입니다. 다 아는데 뭘 봐도 입니다. 답은 2번. 2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음번에는 포상금하고 쭉 해서 뭐 부동산 거래신고도 어렵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다음번. 자, 다음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어려운 게 좀 남아있는데 다음번에 바로 정리를 또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